예, 우리 122기 채우기 프로그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 주일 동안 행복하셨나요? 예, 복을 좀 많이 받으셨어요? 예, 사람들이 제일 받기 원하는 게 뭘까요? 예, 복인 것 같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일까? 로또 하나 당첨되면 그게 가장 큰 복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 특별히 성경에 보면은 제일 재미없는 책이 하나 있는데 역대상을 딱 펼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자그마치 1장에서 9장까지 그 얘기만 나와요. 예, 그런데 사실은 제일 재미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역대상 속에 그것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 속에 성경에서 약속된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을 거기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역대상 4장 10절에 있는 약속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건 야베스가 한 기도문인데, 여기 보니까 복 하나만 받아도 참 감사할 텐데, 여긴 더블 복이 나와요. 복 하나에다가 또복 하나를 더해달라고 그러니까, 야베스는 좀 욕심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너 욕심 너무 많다 하고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까? 받아주셨을까? 그게 중요하겠죠? 예. 이 기도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러니 성경에 수많은 복이 나오지만, 여기 야베스의 복은 더블 복입니다. 복 위에 또 다른 복을 주시는 것인데, 기도했더니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신학자들도 이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이건 너무 욕심 많은 거다. 이건 구복신앙이다. 저차원적인 신앙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경을 잘못 읽었어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뺨을 때렸습니까? 들어줬다는 거예요. 왜 성경을 유치원생이 읽어도 문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받아주셨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리는지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너무너무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은 성경 있는 그대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좀 찝찝한 게 있기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복을 달라고 기도해도 되나?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분들은. 예. 그러면 성경 그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받아주셨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내가 이해하는 복이 뭐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이 야베스의 기도문은 성경에 있는 기도 중에서 최고의 기도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이 기도를 마음껏 나도 할수 있고 이 야베스가 받은 것처럼 더블 복을 받는 삶을 살수 있어요. 그런데
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찜찜합니다. 이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신학교 다닐 때에 이 리차드 슘 박사님이 이 교수님이 요 역대상 4장 10절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 복은 그런 거구나. 우리도 이렇게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한 이 기도문을 문자 그대로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내용대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너는 그냥 복도 아니고 진짜 더블 복을 받은 것 같다. 기도한 대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분이 이 기도를 하면서 1998년에 월드 티치라고 하는 사역을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 이제 복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전도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 바라본 대로, 비전대로, 기도한 대로 12만 명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단들을 이분이 양성하게 됩니다. 12만 명 헤아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냥 믿는 사람 12만 명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 12만 명을 이제 양성했는데 설립한 지 딱 2년 만에 2년이면 이제 받으시 뭐 자리 잡을 만 하든지 어떤 단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 만에 23개 나라에 2,500명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하고 가르치고 활동하는 단체로 성장을 한 거예요. 또 35개 나라에 5,000명의 성경 교사를 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다. 야베스의 기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그대로 기도를 했더니 진짜 더블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문을 뭐 그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짧지만 최고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출판한 지 12개월 만에 1년 만에 500만 권이 팔릴 정도로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 복을 마음껏 달라 기도하시면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나오는가 하고 살펴보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이제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드디어 이 생명체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들고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이 땅에 선포를 하시는데 창세기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복은 사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바다에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보니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즉 복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물고기에게 로또 당첨권 하나 주면 뭐 감사합니다 하겠어요? 아니면 아파트 100평짜리 하나 주면 그게 복이겠습니까? 그런 복하고는 좀 안 맞는 것이죠, 분명히. 어떤 복이었는가 하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라. 이게 복이었어요.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대로 영원히 가면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었다. 그 다음 두 번째 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드디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은 어떤 복이었을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무슨 복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둘이 땅 만들고 그대로 살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니 생육하고 번성해서 지금 온 땅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요걸 복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열 가지 법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법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기록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뭐 몇 억을 어디서 당첨되는 것, 큰 아파트 하나 사는 것, 쌀을 천 가마 싸놓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은 보통 그런 복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은 이 복을 하나님은 어떤 내용으로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는가 하면 어떤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그 바다의 물고기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는 독소가 흐르는 물이 아니고 정말 신선한 물을 계속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복일까요? 복이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자기하고 딱 닮은 2세, 3세가 막 나면서 번성하도록 주신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돈도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있지요. 그러나 뭐 아무리 많이 쌓아놓는다고 해서 밥을 6끼 먹을 것도 아니고 뭐 한 200평짜리 아파트 가져봤자 청소하느라 고생만 해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말리부 비치에다가 뭐 진짜 어마어마하게 평생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은퇴한 다음에 멋있게 한번 살아보자 해서 진짜 기가 막히게 바다가 보이는 장소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백악관만큼 큰 집을 하나 지은 사람을 제가 합니다. 그거 지면은 행복할까요? 그거 짓다가 입이 돌아가 버렸어. 한쪽 팔다리를 못 써. 그래도 졌으니까 좀 거기서 살면 그 다음은 행복할까 하고 몇 년을 사는데 청소하느라고 허리만 아파. 결국은 몇 년 지나서 팔아버렸어요. 그게 복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주였는지도 몰라요. 여기 사람에게 허락한 그 최초의 복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바로 이 세포가 수명이 있어서 뭐 좀 한 2, 3년 살다가 죽으면 내가 죽는 것인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때 그 복을 받으면 그냥 죽지 않고 그 유전자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사실 그게 최고 복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을 참 많이 같이 여기에서 삽니다. 그런데 왕년에 장부 안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왕년에 뭐 대통령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돈이 몇 조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없어도 두 다리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싸고 막 금강굴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대청봉도 갔다 오고 그 친구들 돈 많다고 자랑하는데 60세 다 죽었는데 94세가 됐는데도 아직 앉아서 말씀 듣고 그게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라 비틀어졌고 망가진 그 유전자 하늘의 복을 받으면서 다시 펼쳐지고 다시 재생되고 다시 수리되고 여전히 재생하고 번성해서 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은 돈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 공기도 주시고 필요한 만큼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더블 복을 받은 복에 복을 받은 야베스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런 더블 복을 받았는지 복에 복을 받은 야베스가 활용한 다섯 가지 법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냥 우연히 더블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야베스가 한 기도를 분석을 해보면은 이 다섯 가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법칙을 활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냥 복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야베스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활용한 그 다섯 가지 법칙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시고 우리들도 그 야베스처럼 다섯 가지 법칙을 활용하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역대상 1장을 딱 펼치면 웬만하면 졸리는 얘기들이 나와요. 예,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아직도 안 졸립니까? 졸리지요? 예.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 나갑니다. 1장 전체가 그렇게 나가요. 2장쯤 되면 뭐 좀 좋은 얘기가 있나 싶어서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블룬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계속 나가요, 계속. 안 졸리면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3장쯤 가면 괜찮을까?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하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계속 어떤 데는 나왔다는 단어도 빼. 그냥 누구 이름만 기록이 되고 조금 봐주면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봐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전부 다 하늘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다윗 뭐 엄청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봤자 하늘에서 이름 석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역대상 4장 6절 7절까지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굉장한 사람들도 이렇게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 밖에 없는데 역대상 4장 9절에 가서 하나님이 조금 사심을 품은 것 같은 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만 특별 대우를 해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자 4장 9절로 10절을 봅니다. 그냥 야베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분위기 보면은. 그런데 여러 구절을 할애하면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지금까지 얘기한 누구하고도 달라. 정말
특별히 하늘 간 사람들 중에서도 존귀한 자들이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보니까 야베스는 아빠도 없이 엄마 혼자 태어난 유복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이 없는 집안은 이건 뭐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뻔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너는 야베스다. 너는 고난이라는 뜻이에요. 너는 정말 그냥 고난 자체다. 그냥 뻔하다 살아갈 인생이. 운명 자체가 고난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태어났고 정말 고난과 역경 속에서 그저 목숨만 부지해도 그냥 괜찮다 싶을 정도의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아뢰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했는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뭐 그렇게 저차원적인 신앙을 하느냐? 복이나 달라고 그러고 그것도 하나가 아니고 복에다 하나 더 복을 얹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신 기도라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법칙을 야베스가 활용하면서 기도했길래 복에 또 복을 얹어서 받았을까? 다섯 가지 법칙을 우리도 야베스처럼 활용하면서 살아가시고 복에 복을 받은 그런 삶을 사시고 저 하늘에 가서도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라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야베스처럼 기도의 법칙을 활용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여기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아뢰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카라라고 하는 원어를 썼고 크게 부르짖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아주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난과 역경의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이렇게 살기 원치 않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떤 운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예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암덩어리가 온 전신에 번져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다 죽을 운명이라 체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 유전자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유전자 뭐 어떤 것에서도 만들어주신 분인데 좀 고쳐주실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암덩어리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암덩어리 없는 몸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해주셔서 지금까지는 움켜쥐면서 살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았지만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넣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펼치면서 살겠습니다.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웃으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고난하게
살아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결론은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하늘을 간 백성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 카바트, 가장 존귀한 자로 그 인생을 마무리 짓습니다. 어떻게 고난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비결은 뭡니까? 여기까지 올라간 비결은 카라,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타고난 성격을 고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온몸을 짓누르는 이 불치병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의 오른팔이 움직일 때에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말씀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을 말씀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헷갈리잖아요. 분명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분입니다.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 말씀도 하나님이래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말씀으로 창조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모양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바라는 무언가 더 좋은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면 바라만 보지 마시고 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에너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에너지였으니까 말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감사하게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신론자로 살아가다가 대학 2학년 때 아, 믿어야 되겠다 결심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특성을 가진 참으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요 형편, 요 환경대로 내가 그냥 흘러가듯 살아갈 수는 없다. 믿음으로 지금은 없지만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바라봤고 하나님,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마음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오른팔 움직여 주셔서 그것을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계명 중에서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한 창조주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날 내가 쉬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닮게 만들었으니까 너도 나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일곱 번째 날은 너도 쉬어라. 너도 쉬고 나도 쉬는데 그렇게 쉰다고 하는 의미는 내가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믿는 것이고 너도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엄청난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믿음인데 둘이 만나서 기도하고 내가 들어주면 네가 기도한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어려웠지만 군대에서는 깜빵도 갈 뻔했지만 다른 것 다 잃는 한이 있어도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무에서 마음껏 유를 바라보고 그리고 말씀으로 하나님 요것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엄청난 기적을 이 땅에서도 맛보면서 살아야 되겠다. 전 대학 2학년 때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40년을 뒤돌아볼 때에 여전히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문자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여러분 아무리 지금 암덩어리로 여기저기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재창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의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없지만 바라보시고 그걸 들어달라 말을 하시되 죄를 지은 우리의 말은 그 하늘 보좌까지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이 땅까지 내려왔다 올라가신 유일하신 분 누구의 이름으로 올리면 올라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우리에게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바라보면은 바라본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자들도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저 우주는 텅 빈 공간인 줄로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에너지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에너지 보물창고라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래서 이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우주를 어떻다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런데 현대 물리학 이론에 따르면 완전한 진공에서도 에너지가 존재하며 원자보다도 훨씬 작은 차원에서 보면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진공 에너지에 의해 극히 짧은 시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으로부터 갑자기 입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진공 에너지야말로 인력이 반발해서 우주 공간을 팽창시키고 있는 원동력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우주는 진공 상태라고 알고 있잖아요. 텅 비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최근에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텅 비어 있는 진공인 줄 알았더니 어떤 에너지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존재와 비존재 사이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꽉 차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이 에너지를 누군가가 바라보면은 이 에너지가 물질처럼 딱 꼴지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관찰자 효과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하늘은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가득 차 있는 보물창고라고 과학자들도 얘기를 하고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없지만 별의별 걸 없지만 볼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두연합야 뇌구조를 허락해 주셨어요. 적어도 요 마음속에서는 어떤 것이라도 없지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은 없지만 요것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한 에너지는 말씀이니까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원자재가 있는 하늘 보물창고까지 이 말이 올라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말을 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을 해라. 이걸 우리는 기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저 하늘에 계신 그 창조주께서 내가 올린 그 기도대로 오른팔을 딱 움직이면서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 제치시고 그 에너지를 내 앞에 딱 던져주시는데 누군가가 바라보면은 에너지가 물질로 꼴지워진다. 내가 바라본 그대로 실상이 되어 눈앞에 딱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의 법칙인데 여기 정로의 계단 94페이지에서는 기도는 전능하신 자의 무한한 자원을 쌓아둔 하늘 창고를 여는 믿는 자의 수중에 있는 열쇠 이것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찌하여 기도하기를 싫어하는지 기도는 하늘 보물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내가 바라본 그대로 그리고 내가 기도한 그대로 그 에너지가 실상으로 꼴지워져서 내 눈앞에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벌써 2000년 전에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주는 무기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기도하시면서 그 바라본 그대로 하늘 에너지가 실상으로 꼴지워져 내 눈앞에 기적처럼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베스가 그 법칙을 활용한 거예요. 암덩어리 지금은 꽉 찼지만 암덩어리 싹 빠진 건강하고 예쁜 모습으로 내가 재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한번 모른다고 하는데 기도는 간단해요. 그냥 친구에게 얘기하듯이 사탄에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하고 일단 불러오면 돼. 그리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리고 하늘까지 올라가는 말이 되기를 원하면 마지막으로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 올라가. 그러면 들어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또 두 번째 무슨 법칙을 활용했기에 이런 복의 복을 받았을까? 두 번째는 긍정의 법칙을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태어났는데도 얼마나 긍정적인지 복 하나만도 굉장한데 그 복에다 플러스 또 복을 주시옵소서. 참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떤 왕족보다도 더 높은 족보에 지금 올라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시고 다 나섰는데 이병은 안 났을 거야. 그런만 버리시고 이 야베스처럼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 긍정적인 신앙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가 굉장히 좀 찜찜한 사람은 이 기복신앙과 이 복의 근원의 신앙을 아직 구별하지 못해서 그래요. 왜 복을 달라 기도를 못하는지 복을 지금 잘 몰라서 그래요. 여기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어요 안 줬어요? 아브라함이 가진 그때 받은 재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인간적으로도 뭐 이건 재벌입니다. 재벌. 그 소 한 마리 곱하기 300만 원 해가지고 계산해 보세요. 이건 재벌입니다. 그 복도 못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음의 행복은 뭐 그런 복은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는데 돈 달라는 기도는 참아 못하겠다. 기복신앙과 복의 근원이 되는 신앙을 구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in my pocket을 안 했습니다. 이것을 나누어주는 통로로서 살아갔어요. 그래서 너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얻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는데 복을 줬을 때 그냥 자기 주머니다 쏙 집어넣으면 이건 구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로 다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착각을 하고 하나님까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아요, 저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 그런 복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야베스처럼 다 복을 달라고 하는데 막 물질적인 복도 달라고 그래. 근데 줬더니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복의 샘, 복의 근원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더 큰 복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더 크게 주시면 더 많이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물질적인 축복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그래서 복을 딱 주셨는데 그냥 나 하나 먹고 마시고 하는데 다 쓰려고 하면은 이건 기복신앙이고 그 사람까지도 하늘나라 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줄 수도 없고 또 기도를 그렇게 드릴 수도 없지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제가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시면 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복이라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잠시 지나가는 통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복 하나 가지고 안 됩니다. 나눠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복에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신앙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에너지는 유유상종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끼리끼리 모이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홍수가 져서 동네에 다 물로 뒤덮였어요. 물이 빠진 다음에 가서 보니까 큰 돌멩이는 큰 돌멩이들끼리 모여있고 작은 자갈은 자갈들끼리 모여있고 모래는 모래들끼리 모여있죠. 이 세상은 다 끼리끼리 놉니다. 사람도 그래요? 밥 먹을 때 보니까 누가 끼리끼리인지 금방 알겠어. 그냥 우연히 첫 자리 앉았으니까 그렇게 아닙니다. 뭔가 통하는 거예요. 예? 이 과가 똑같아. 예? 그러니까 통하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 이 세상은 같은 꽉끼리는 은근히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긍정적인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우주에 있는 수많은 에너지들 중에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끌어당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에 복을 10개를 더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아무리 어려워도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틀림없이 주실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이고 오줌도 잘 나왔고 똥도 잘 쌌고 아 기분 좋다. 그때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 다음날은
이게 왜 더부룩하고 아프지? 그때는 또 하나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안 돼요. 그때도 긍정적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보이는 것만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이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복수가 차도, 아무리 통증이 있어도 그 사실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큰 복을 주셔서 복수도 싹 빼줄 것이고, 암덩어리도 결국은 싹 없어지게 해주실 것이다. 이건 그냥 지나가는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이게 긍정적인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일곱 번 넘어졌어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고 여전히 여덟 번째 또 일어나서 모든 것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야베스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셀리의 법칙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요. 셀리의 법칙은 언제라도 긍정적인 마음을 품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30분 늦었어. 그럼 가가지고 또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은 뒤돌아보면은 내가 30분 정도 늦은 약속에 그는 어떻게 딱 그날 35분 만에 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나도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늦게 갔는데도.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항상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이 스카프가 어떻게 생겼는데 버리자니 그렇고 차자니 안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 가져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그날이 또 엄마 생일이었대네. 그렇지 않아도 사줘야 되는데 날짜는 잊어버렸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 엄마 선물 그랬더니 딱 나는 그날 꼭 지나놓고 보면 엄마 생일이었어. 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죠. 나는 엎어져도 그냥 코가 깨지는 사람이고 접신물에 빠져도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이고 내 인생은 이래. 자기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온 걸 뒤돌아볼 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앞으로 일을 하면서도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건널목에 도착하자마자 나만 가면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인생이 그렇다라고 믿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외출을 마치고 딱 집에 와서 신발 벗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항상 믿어요. 그러니 앞으로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가 하는 일은 다 된다고 생각을 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된다고 생각을 해. 어떤 사업을 시작을 할 때도 철저히 준비했는데 자기는 가다가 꼭 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이 셀리의 법칙은 택시 타려고 서 있는데 마침 바로 앞에서 택시가 딱 오더니 손님이 내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믿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한 시간씩 택시 기다린 적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지. 뭐 사람이 왜 없었겠어. 근데 그런 건 마음에 안 품어요. 생각도 안 해. 잊어버려. 그리고 몇 번 딱 갔는데 그 앞에서 딱 손님이 내리고 자기가 타면은 막 감사하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복을 많이 주십니까? 참, 정말 난 하나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 기억 속에는 이런 것만 기억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건 자기 관리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 치료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나눠져요, 제가 볼 때는. 아니, 말기 환자가 왔는데. 예? 잠을 잔 날도 있고, 못 잔 날도 있겠죠? 살 사람들은요, 아홉 날을 못 잤는데, 어떻게 딱 하루를 잤어? 잠 못 잔 날은 말을 안 하고, 잠 잘 잔 날은 막 온 동네 방네 떠들고 다니는 거야. 크, 내가. 어제 8시간을 잤다. 아 정말 백퇴된 최고야. 아홉 날도 있었어. 여기에 담지 않는 거예요. 새기지 않아요. 부정적인 건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딱 하루 잤는데도
그냥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여기 오기 너무 잘했다. 캬, 진짜 잠을 10년 만에 이렇게 꿀잠을 잤나 봐. 막. 그러면 그때 나온 엔돌핀이 그 다음날로 또 잠을 오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좋은 일, 나쁜 일이 있었는데 머피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생이란 뭐냐? 애프터 서비스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품이 고장났어. 그래서 AS 전화를 딱 했어. 계속 누르고 켜도 안 돌아가는데 AS 센터 직원이 딱 오면 돌아가는 거야. 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억을 해. 그런 때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100번이면 100번 다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근데 자기는 그렇다는 거야. 또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데 자기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이게 머피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택시는 반대편에서만 나타나. 아이고 이쪽은 안 오는 길인가 봐. 기다리다 지쳐서 저쪽 건너가면 또 반대편에서 또 오는 거야. 이런 때가 있었겠죠. 근데 그것만 기억을 하고 아,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몰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머피의 법칙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머피의 법칙은.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머피의 법칙의 법칙은 사실이래. 이때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머피의 법칙을 자주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냥 언제나 결국은 안 돼. 내가 기다리면은 저쪽에서 택시가 쓰고 저쪽 가면 이쪽에서 쓰고 지하철에서 아, 이 사람이 내릴 것 같으네 인상이 하고 서 있으면은 저쪽에서만 일어나고 이 사람 안 일어나. 아, 내가 점을 잘못 봤나? 30분 기다리다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저쪽으로 슬그머니 옮겼더니 지금까지 눈 감고 있던 사람이 그냥 후두부다다닥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그럼 이게 너무 가슴 아프게 계속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는 머피의 법칙이 지배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그래서 내 인생은 머피의 법칙이 언제나 지배하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머피의 법칙을 믿는 사람들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부정적인 에너지들만, 사건들만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건 일도 마음에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 나는 하나님의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이다.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이다. 7번 넘어져도 그 하나님 8번째 일어나서 바라보고 가라! 큰 소리로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다 들어주신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래. 불가능하다고 그래. 저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말을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좀 싸워요. 그건 안 된대. 아니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안 되면 되게 해야지. 네? 왜 안 되는 걸 하려고. 아니 안 되면 되게 하면 되지. 왜 안 된다고 그러느냐. 전 그거 가지고 많이 싸워요. 다른 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해볼게. 그럼 또 이제 상대방은 또 무시한다고 속상할 거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없어요. 7번 안 돼도 8번째 해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여러분, 머피의 법칙의 법칙은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머피의 법칙은 믿지 마세요. 언제나 긍정적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없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기도하면 나 들어주신다. 기도하시고 긍정적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잠이 30일을 안 와도 나는 잠 안 오는 사람이야. 결론 내리면 안 돼요. 이건 과정이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결국은 내가 길을 제대로 잡았어. 요대로 끝까지만 가면 장두수 증후군, 과민성 대장 증후군 결국은 낫게 되어 있다. 창조주를 만났는데 안 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치료가 됩니다. 세 번째, 이 야베스는
덧셈의 법칙을 활용한 사람이에요. 덧셈의 법칙.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뭐 해달라? 이 사람은 더하는 것밖에 없어. 빼는 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뺄셈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좋은데 그 단체를 딱 들어갔는데 다 좋은데 한 사람이 나를 괴롭히네. 그러면 저놈 하나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그 자르면 행복할 것 같지요. 어디서 더한 놈이 또 와. 네? 저희가 이 목회를 할 때는 아주 작고 준비 안 되고 그냥 전 합회에서도 힘든 대로 이름난 대로만 저희는 보내줬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든 문제 있는 교회든 상관하지 않고 전 합회에서 언제나 1등 성장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가면 거기도 속썩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 사람만 쫓아내면 또 와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거는. 내버려 두고 덧셈의 법칙을 활용하는 거예요. 요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아니, 지구 74억이나 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 새로운 사람 들여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깃장을 놓든 뒤에서 뭐 모함을 하든 말든 내버려둬 거기는. 그리고 계속 막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시까지 뛰면서 성경도 가리키고 막 뭐 하고 막 하면서 이 사람을 교인으로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한 1년 지나면은 누가 더 많아? 새로운 사람이 더 많아져요. 그렇게 했더니 속 썩이는 거 아주 신경 쓸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 만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거기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막 부산에서까지 이사를 와요. 여러분, 안 되는 것 보지 마시고 그거 빼버리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자꾸 늘려가는 덧셈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유럽에서 저쪽 위에 이렇게 뭐 고양이처럼 하나 나온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있죠. 여기는 유럽에서 해적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바다에서 막 강도, 깡패. 주로 여기가 본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우악부락한 사람들이 결혼할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프랑스, 독일 이런 데 가서 여자들을 보쌈해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래서 신부감들을 그냥 강제로 포승줄로 묶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강제로 살고 강제로 아기를 낳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유럽이 다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자기 원치 않는 장소로 그 외딴 곳에 와서 원치 않는 사람하고 강제로 잠을 자야 되고 원치 않는 자식을 낳아야 돼. 그러면 행복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요 남자만 없어지면 어떻게 행복하겠지? 그러면 영원히 불행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야베스의 신앙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빼면서 행복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더하면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그 남편 깡패한테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을 주기는 했지만 또 전도는 했지만 그게 바뀌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남편이 예수 안 믿는다고 막 바가지 긁고 속 썩고 그럴 시간에 이 태어난 자식을 정성껏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남편은 어떻게 바꿀 수 없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이 아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너무너무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세대가 지나니까 남편도 이제 힘 빠지는 날이 오겠죠. 2대1이에요, 이제.
하나 더 났으면 3대 1이고 나이 들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아요. 그러면 나도 예배 보면 안 돼 하고 어느 날 슬그머니 들어와. 그리고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났더니 이제 이 해족들은 죽고 정말 정말 신앙으로 키운 자녀들로 이 나라가 가득 차서 여기 스웨덴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유럽 전체 나라에서도 가장 넘버원 크리스찬 국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인간만 없으면 이런 뺄셈 법칙 잊어버리시고 아직 가지고 있는 것만 긍정적인 것을 더 더하고 더하면은 결국은 행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야베스처럼 덧셈의 법칙을 실천하면서 살아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숨 지을 것도 없고 뭐 내 운명 왜 이러느냐 내가 어떡하다 이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요럴 시간도 없는 거예요. 남편 고치는 방법이 뭐예요?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포기하는 게 제일 나아요. 단점을 지적해서 죽어도 안 고쳐집니다. 이것만 빼면 당신 좋은 사람 될 텐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잘 기도하면서 보니까 그중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장실 자기 발로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어? 당신은 진짜 두 발 멀쩡해서 그냥 화장실 자기 발로 가지. 기저귀 안 갈아줘도 되지. 밥 안 떠먹여도 좋지.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러면 언젠가 이 칭찬을 받는 요 남편도 칭찬 더 받으려고 마지막 단점도 하나 고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단점 고치려고 하면 죽어도 안 돼. 이미 해봤으니까 나을 거 아니겠어요? 불가능해. 불가능해.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어둠을 빼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없어요. 그냥 빛을 더하면 어둠은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질병을 치료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거 생각하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아픈 거 생각하면 더 아파. 불면증 환자들이 잠 못 잤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절대로 헤어나질 못합니다. 그냥 30분이라도 잤으면 그것만 자꾸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자꾸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것 자꾸 중간에 하루 아프고 중간에 한번 자꾸 혈압 조금 올라간 거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려간 것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새 이 긍정적인 편한 건강의 빛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채워버리면서 완치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전의 법칙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창조의 마음을 주셨으니까 없는 것까지 바라보는 것, 이걸 비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야베스는 어려운 집안에서 유복자로 과부의 딸로 태어났지만 자기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겠다. 어느 누구보다 큰 비전을 봤습니다. 기도하는 걸 보니까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하죠. 지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해변, 경계입니다. 내 바운더리가 그냥 밥만 하루 세 끼 먹고 사는 요 엄마의 아들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이게 비전 아닙니까? 뭐 내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그냥 어디 취직해서 하루 세 끼 밥만 먹고 살면 뭐 참 감사하지.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지경을 넓게 해 주시옵소서. 속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속초까지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대한민국까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각 나라와 방언과 족속들까지 땅 끝까지 지경을 넓게 해달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본 대로 실상으로 복을 주십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3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높은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이 표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라. 이 비전이 높이 있는 사람한테 욕심이 많다고 잘못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욕심이 아닙니다. 한평생 태어나서 그냥 내 몸 하나 간수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하고 이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갖는 것이 그게 욕심입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여러분 나머지 여생 그냥 이렇게 내 인생 끝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높은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대부분 목표가 낮아지죠. 어렸을 땐 다 대통령 된다고 그래요. 대학생쯤 되면은 그냥 중소기업이라도 취직만 하면 좋겠다. 갈수록 이 꿈이 낮아지고 목표가 낮아지는 게 또 사실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자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나이가 들수록 전 목표가 자꾸 커집니다.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는지 몰라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속초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홍콩, 대만, 중국, 아프리카, 독일, 브라질, 캐나다 전 세계에 이 백퇴된이 펼쳐나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막연히 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일같이 다듬어 봅니다. 여러분 비전을 가진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수년 내로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꿈을 꾸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하루하루를 삽니다. 여러분 비전을 높이 크게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화가잖아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가 그림을 한 폭 그려서 스승한테 좀 평가 좀 해달라고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보더니 붓을 하나 들고 와서 정성껏 그린 이 그림 위에다가 앰플리우스하고 딱 휘갈겨 썼어요. 아니 다 그린 그림을 망가뜨린 거예요. 크게 그리라는 거예요. 크게. 구도를 크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 화폭을 크게 그리라는 겁니다. 그냥 요만한 종이에다 그렸으니 아무리 잘 그렸어도 이렇게 작게 그리면 그림이 늘질 않습니다. 좀 크게 보라는 거예요. 내 인생만 보지 말고 모든 인류의 행복까지도 바라보면서 좀 크게 미켈란젤로가 이 제자들에게 준 말입니다. 크게 큰 폭에 좀 그려봐라. 고린도서 6장 12절로 13절에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스스로 좁아진 것입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든 말합니다. 여러분도 보답하는 양으로 마음을 넓히십시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마음 말고 넓게 마음을 넓게 크게 비전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나머지 여생을 살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가서 11금 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요런 게 신앙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 있는 모습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마음껏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놀라운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보호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은 내가 한다 생각하면 이건 자고한 자들이에요. 누가 도와주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모든 건 마음껏 보는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이 모든 것은 틀림없이 됩니다. 이런 보호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코로나 위기가 밀려오는데 뭐 대기업도 지금 쓰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프로젝트 막 수십조가 지금 풀어지잖아요. 저희는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작년까지는 회사를 6개로 쪼개서 운영을 해봤는데 아 이게 복잡해요. 세무보고가 너무 복잡해. 이 돈이 여기서 나간 건지 저기서 나간 건지도 헷갈리고 그래서 올 1월 달에 다 합해가지고 주식회사 법인으로 하나로 통폐합을 했습니다. 근데 딱 코로나가 터지는데 소상공인 좀 뭐 융자를 받을 수 있나 해서 가봤더니 작년에 6개 있던 건 다 이제 죽었으니까 없어졌어, 이거는. 작년 3월달하고 올해 3월달 이 매출을 비교해서 적게 나와왔으면 준대는데 올해 없어, 올해. 올해 그 회사는 없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 하나로 다 들어왔다. 요건 1월달에 새로 태어난 신생아라서 안 돼. 한 군데서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 그러나 우리에겐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 쪽으로는 도와줄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제 하늘 아버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안 믿었으면 불안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 건물 사자마자 코로나 터져서 예약 손님 다 취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믿고 잠을 잘 잤어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기간에 방이 없어서 안 될 정도로 만실이 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손길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안 믿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뼈가 말랐을까. 보호의 법칙을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분 손 꼭 잡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 믿으시면서 이 땅에서
주어진 인생 하루 한시라도 멋지게 행복을 노래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도문 중에서 제일 멋진 기도문이 역대상 4장 10절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손에 들고 다니면서 수없이 수없이 기도를 하면서 이 기도대로 응답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건 암송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이상한 구복신앙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 야베스가 활용한 다섯 가지 법칙 하에서 이 기도를 마음껏 하시고 응답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놀라운 기도의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